이제 떨리네. 아, 여기 나오네요. 아, 이제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종로교육사관 부원장 권유동입니다. 오늘은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차 132의 합격자 분이시고, 토목품질시험 기술사 합격하시고, 이제 바로 저번 주에 면접을 보시고 오신 이재경 선생님이랑 함께 하겠습니다. 합격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니까 노하우도 지금 아주 생생히 살아있고 많은 한달 시험 남은 시점에서 수험생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으니까 오늘 궁금하신 점 많이 여쭤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재경 선생님 소개 드리겠습니다. 네, 자기소개 간단히 해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132회 토목품질 시험 기술사 1차 합격한 이재경이라고 합니다. 공부한 지는 한 1년 반 정도 만에 시험 합격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간에 있던 내용이랑 이제 제가 느꼈던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시는 것들 제가 아는 대로 답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번 주에 면접이 끝났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 면접 끝나고 뭐 하셨어요? 아, 면접 일단 끝나자마자 그 다음날이 저희는 이제 대통령 선거예요. 아니, 아, 국회의원. 국회의원 선거였어요. 아,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국회의원 선거에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투표하고, 아. 네, 저기 좀 조용하고 깨끗한 산에 가가지고 산에 아, 전기질 맞고 왔습니다. 그 자녀분과. 네네. 아, 재밌게 놀고 오셨네. 근데 사실 그 1년 반 동안 수험 기간이셨으면 네. 계속 공부를 하시고, 이제 일하시고, 이제 해보시고, 이제 그러시다가, 맞아요. 이제 필기 끝나고 합격할 겨를도 없이 이제 면접 준비하시다가 이제 처음 쉬는 거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그전에는 물론 공부할 때도 쉴 때가 있는데, 그쉴 때도 되게 이제 불안한 마음 갖고 쉬는 거잖아요, 수험생은. 그렇죠. 그래서 그 공부를 계속 하다가 이제 약간 해방됐는데, 그 해방된 것 때문에 뭐 부작용이나 이런 건 없었어요? 이게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네네. 이제 아예 안 하는 거에 대한 약간 금단 증상 같은 게 그래요? 있어가지고 이제 너무 오히려 노는 게좀 괜찮은 건가? 막 너무 이제 계획 없이 놀아도 되나? 약간 이런 것들이 좀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요? 일단은 면접을 네. 봤을 때 와, 엄청 잘 봤다. 이제 완전 나 붙어서 이런 생각은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미련도 좀 남고 그런 그러니까 것 이게 같아요. 사실 이번에 차 면접 보신 분들도 지금 보고 계실 수도 있는데 이제 면접을 보신 분들 다 공감하시겠지만 내가 잘 봤다라는 생각이 들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왜냐면 끝나고서 항상 내가 답변 못했던 거가 생각나고 더 잘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게 너무 이제 아쉽고 이제 또 저한테 연락도 주시고 처음엔 잘했다 생각했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맞아요. 아쉬운 게 틀린 많잖아요. 것만 생각나고 막 그니까요. 에. 이게 그때 면접관이 초반에 면접관 분이 이제 초반에 되게 친절하게 해주셨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트랩이어가지고 긴장을 하고 시험을 봐서 잘 봐야 되는데 트랩이었어요. 긴장이 풀어져가지고 오히려 이제 그 그쵸. 불리했다고 생각하셨다고. 네. 오히려 막좀 약간 제가 건스럽게 보기 드문 좀 여성이라는 거다 보니까 게다가 제가 또 처음 1번 면접이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가자마자도 인사를 드리니까 되게 좋은 웃음으로 잘 맞아주셨는데 네. 약간 그거에 속은 것 같아요. 아닌데, 그분들은 원래 친절하고 원래 그쵸. 예, 잘해주시긴 되게 하는데, 아주 온화한 웃음으로 그쵸. 근데 그것 때문에 저를 너무 내가 편안하게 20분 동안 해주셔. 볼 면접을 이제 막 까먹으시면 안 되지, 맞아요. 예, 그래서 그건 좀 두고 그러셨구나. 봐야 될것 같아요. 잘 됐어야 될지. 근데 이제 면접 때까지 사실은 제가 우리 이재훈 소장님 수험 생활을 다 지켜보고 사실 필기도 다 지켜봤는데 그 누구보다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만약에 학원에서 수업이 있다 그럼 수업 끝나고 나서 항상 이제 뭘 질문하고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지 아, 네. 그런 거를 항상 체크하시고 보완하시고 하셨었기 때문에 이제 뭐 아쉬울 수 있었겠지만 우리 네. 그 면접관 분들이 이제 딱 이제 면접을 하고 한 3분 얘기하는 게 아니고 20분 동안 충분히 얘기를 하면 좀 실수가 있어도 그 내면의 실력까지 아마 더다 체크를 하셨을 거예요. 정말 그거 있으면 좋겠네요. 제가 지금 욕심쓰는 듯이 너무 이 움직여. 빠른 소리를 하고 있나요? 아이고. 근데 그 전에 회사에서 어떤 네. 업무를 하셨었어요?
아, 저는 좀 시공 회사에 계속 있었었어요. 그래서 뭐 공무도 해보고, 본사에서 뭐 견적도 해보고, 영업도 해보고, 다시 뭐 현장에 와서 이제 품질 관리자로 있는데, 좀 그렇게 오히려 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조금씩 조금씩 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이 좀 오히려 기술사에서 약간 어느 정도 다 가는 봤으니까 더 아, 이제 이것저것 깊이 있는 전체를, 것들에 대해서 하기가 좀 수월하지 않았을까? 한쪽 면에 막 계속 이렇게 깊게 들어가면 다른 건잘안 보이기도 하는데, 그쵸. 그 기술사의 이제 어떻게 보면 특별히 노하우죠. 근데 어떻게 그 공부를 하시는데 시공 기술사, 이제 우리 그 이재용 선생님 시공 기술사가 없고 품질 시험 기술로 이제 시작해서 그 1년 반 동안 시험 4번 정도 보셨나? 네, 4번 네, 봤어요. 시험 4번 보고 합격을 하셨는데 품질 시험 기술을 시작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처음에 원래 일단 제가 이 업종에 일을 한 지가 한 19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대선배님. 근데 예전에 처음 이제 신입사원으로 회사에 들어오고 이제 본사 입사하면서 좀 시공을 했긴 했었거든요, 공부를. 근데 그때 또 너무 몰라가지고 아, 시공 기술사 공부를. 기술사 공부를 한 6개월 좀 넘게? 예. 한 두 사이클 정도 들었으니까 6개월 넘게 했는데 그때 시험도 보셨어요? 시험도 봤죠. 아, 근데 잘 망하셨구나. 보지는 그거 망한 거라고 해야 돼요. 망한 거라 해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그때는 워낙 이제 뭘 몰랐을 때라 왜뭘 처음 시험 보면 아마 다 이제 학원 등록하시고 공부 처음 하시면 다 그러실 텐데 다 쓰고 와라 뭘 쓰든 그게 제일 1번 목표잖아요. 이제 그거는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거짓말도 쓰고 막 그림 이상한 거 그리고 하지만 어쨌든 그 페이지를 채워야 된다. 그것까지만 했는데 일단은 워낙 좀 주변에도 조금 견제의 눈빛도 있고 아, 그게 언제예요, 그게? 그게 한 저희 입사한 지 5, 6년 차쯤이었어요. 그럼 지금으로부터 10년, 네, 10년 10년 정도, 좀더 넘었죠? 10년 더 넘어서. 네. 아,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기도 했는데, 어린 사람이 공부를 하니까 주변에서 견제가 있었구나. 이런 거를 이제 너무 아, 대놓고 얘기하기 좀 하긴. 그런데, 그렇죠. 아, 그래도 이제 회사에 집중해라. 그쵸.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쵸. 딴짓 하지 말고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니까요. 말씀이셨겠죠. 네. 그쵸. 예, 근데 좀, 예, 그런 게좀 눈에 띄셨나? 어쨌든 뭐 네. 그런 일도 있고 뭐 저런 일도 있고 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다가 기성을 아, 포기했다가 예, 돈을 손을 놨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는, 아, 나중에, 언젠가는 하겠지. 막, 딱 지금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냥 약간 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쩌다가 보니까는 이제 같이 주변에 일하시는 분 중에 이제 이 품질 시험 기술사를 이제 좀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생겼어요, 갑자기. 그래서, 그래,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같이 좀 시너지를 하면서 좀 그룹 스터디처럼도 하고 약간 서로 간에 좀 그렇게 나만 공부하면 잘 흔들리니까 이제 주변에다 좀 이렇게 여러 말도 많이 받으면 이제 잘안 게을러지고 잘할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아 그분들은 이제 조금 잘 아, 그분들 중에 제일 일찍 모르겠어요. 깨셨구나. 아 네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근데 결국에 시공 기술사 하시다가 품질 시험 기술사를 도전하신 이유가 네. 물론 현재 지금 품질 관리자로 이제 공부를 하시기도 맞아요. 예. 하셨고 근데 그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공부를 하려고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지금 제가 원래는 토목 쪽에 쭉 있다가 약간 건축에 넘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제 이 토목과 비슷한 이 교점을 찾을 수 있는 게 품질이었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같은 좀 전공자들이 만나서 이제 하려고 했던 것들이 그렇게 좀 약간 어떻게 보면 비껴 나갔다고 생각은 할 수도 있는데 그러시면 네. 그렇게 공부를 이제 시작하셔가지고 한 10년 만에 기술사라는 걸 다시 도전을 하시고 예전에는 6개월 만에 이제 포기했었는데 여러모로 여러 맞아요. 이유로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이제 1년 반 동안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지속하실 수가 있어요? 주변 분들도 중간에 공부하다가 스터디 그룹을 기대했지만 혼자 결국에 열심히 하게 되신 거잖아요. 아, 네, 맞아요. 이게 나이가 나이가 먹으니까 먹으니까 네 이제
기억하는 능력보다 잊어버리는 능력이 점점 강해진다는 거를 좀 느끼게 되잖아요. 아마 그니까요. 그런 것들 때문에 공부 시작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전문용어로 텐데, 뒤돌아서면 까먹는다고. 저는 네. 시선만 넘기면 잊어버릴 것 시선만 넘기면. 같아요. 뒤돌아보면도 아니에요. 저는 이거보다 딴거 보면 또 이거를 잊어버릴 정도로, 그게 되게 심해가지고, 나 이거 할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 약간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네네. 다시 생각해보면, 그러면 몇년 있다가는 더 이게 심해질 텐데, 자아성찰이 잘 되셨네. 그래도 그나마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나이 네. 중에 오늘이 제일 젊으니까, 젊은 날좀 해보자. 그런 생각도 네네네. 좀 있었고, 약간, 일단은 처음에 한번 시험을 하고 두 번, 네네. 네. 시험 처음에 할 때는 그냥 대충, 일단 내 기본이 얼마나 될까? 원래 정말 시험 삼아서 했던 거고, 네네. 그리고 두 번을 떨어지니까, 아까운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그 시간들이 이제 내 가족과 네네. 아이들 이제 다내 네네. 핑겨쳐주고, 이거에 뭐 매몰돼 있던 시간들이, 근데 그니까요. 아무 성과 없이 이제 네. 주변에다가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뭐하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좀될 때까지는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네. 처음에 생각할 때도 제가 이렇게 좀 자유로운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네. 한 못해도 1년, 많으면 2년, 3년까지는 가겠다라고 시작을 할때좀 마음을 먹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아무리 그 현재가 오늘이 남은 날 중에 가장 기억력이 좋다고 생각을 해도 네네. 아무리 이제 점점점 시간이 매몰되어 갈수록 이거를 이제 다시 포기하기 아깝다 하더라도 이 공부라고 하는 거가 아무래도 이제 하루하루 매 시간마다 아 이거 약간 놓고 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진 않아요? 엄청 많이 엄청 들죠? 많이 든다. 예. 아, 아까 안 그런 것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아니요. 아니야? 이게 끝나니까 좀 이렇게 좋게 얘기하는 거지. 할 때는 정말 2만 번씩 생각, 하루에도 2만 그래요? 번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마모 좀 많은데? 진짜 너무 하기 싫고. 네. 이거 내가 왜 이거를 시작해서 내가 이렇게 사서 고생이지? 약간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그래요? 저는 그리고,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고 원래 열심히 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래야 그렇게 제가 보여야 열심히 저한테 가르쳐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학원 가서는 엄청 열심히 하면서 맨 앞에 앉아가지고 막잘 듣는 척하고 그랬는데, 전략적이셨네. 그나마 그런 정보가 있으니까 좀 그다음에 또 공부도 할수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좀 너무 건망적으로 대하지 말자. 약간 그렇게 스스로도 적극적으로. 좀 많이 생각을 했었던 것 그런데 하루에 공부 시간 얼마 정도 하셨었어요? 같아요. 공부 시간은 좀 대중이 없었어요. 그때그때 이제 뭐 육아 스케줄도 있고 회사 스케줄도 있어서 나 무조건 뭐 7시부터 뭐 2시까지 뭘 하겠어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는데 네네. 저는 그렇게는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처음부터 기한을 길게 잡았으니 이제 내가 할수 있는 만큼 이제 주워 가서 나중에 이제 돌탑을 쌓아보자 약간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되는 대로 했었어요. 근데 이게 저도 학원에 있으면서 사실 저는 이렇게 하라고 이제 그죠. 시키는 입장이지만 많은 수험생분들 이제 물어보거든요. 이제 공부하는데 굉장히 힘들고 또 이제 그 공부가 되게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의 구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또 어떤 게 있냐면 본인이 내가 이제 공부 스케줄 따라서 이제 공부를 이제 해서 그 공부에서 힘든 것도 있는데 나는 이제 꾸역꾸역 해가지고 힘든 걸 겨우 참아서 하고 있는데 학원에 오니까 쟤는 너무 잘해. 또는 저 사람이 먼저 합격하니까 막 속이 막 미치고 이런 거 없었어요? 있죠. 막. 근데 솔직히 뭐 제가 뭐 오늘 이 자리에 나오라 시간 돼서 나온 건데 더 잘하시는 분들 진짜 많았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카톡으로 이제 모의고사 서로 이제 네네. 첨삭을 하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딱 봐도 이분은 내가 봐도 이분은 합격할 것 같아. 막 이런 분들도 아마 다 거기 단톡방에 있으신 분다 네네네.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래,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클래스가 정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왜 이렇게 마라톤 경기에서 선이 이제 네네. 선두 그룹, 중위 그룹 이렇게 나눠지듯이 약간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네네. 저는 그 그룹에는 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제가 붙을 때까지도. 그래서, 그니까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아무리 해도 저 네네. 높은 타 꼭대기에 오를 수가 없네. 약간 이런 생각에 좀 좌절감도 들기도 했었죠.
그러면 네. 그 좌절감이 계속 들다가 이번에 합격을 하셨는데 합격하신 요번 회차에 아, 다름 다그 전과는 뭔가 다르다 이런 게 있었어요? 내가 시험 봤는데 이번엔 좀될것 같다. 그런 없었어요. 느낌 없었어. 뭐야? 이게 시험마다 매번 시험을 도전을 할때 스스로도 알잖아요. 내가 이제 엄청 잘하는지 남들보다 얼마나 격차가 벌어져 있는지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사람과의 격차가 얼마인지 그러니까 물론 학원 안에서의 대충의 그런 대략적인 데이터지만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거가 내가 어느 정도라는 데이터가 매번 달라지긴 해요. 그래서 아 내가 오늘 처음에 두 번째 시험을 봤을 땐첫 번째 그냥 아무것도 없이 시험을 봤고 두 번째 시험을 봤을 때는 아 선생님 교수님이 알려준 거 교재에 있는 것만 다 쓰고 와야지 약간 그거였고 두 번째는 교재에 있는 건데 시간 내그 서술형 같은 거세 페이지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세 페이지를 다 채워보자. 그리고 마지막 이번에 붙었을 때는 세 페이지를 채우는데 거기에 그 앞뒤에 뭔가 좀 엑스트라 같은 거, 에스러워 뭔가 차별화되는 뭔가를 네. 내가 거기서 고생 생각한 많이 거 그대로 하셨죠. 네 그거대로 제가 맞아 그거 뭐라고 많이 하고. 왜 이렇게 못하냐고. 아니 네 그쵸 그냥 처음에 나의 이상과 나의 현재가 너무 이제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니까요. 네 수험생은 그런 진짜 것들 힘들어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날 좋은 날도 오나 봐요 그 기술자 전반적인 거 말고 네그 토목 품질 시험에 한해서 이제 단원이 쭉 있잖아요. 단원이 네. 쭉 있는데 그중에 아 이거는 되게 어렵다 이런 거 있었어요? 어렵다. 좀잘안 풀린다. 계속해서 암기가 안 된다. 그런 건 따로 없었어요? 토목 품질 시험 기술사는 일반 시험 시공 기술사에 비해서는 약간 그런 특수 공정 뭐 교량, 항만 뭐 이런 것들은 좀 비중이 좀 덜한 편이에요. 근데 이건 약간 조금 여러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별로 안 가르쳐 주세요. 제가? 그래서 교재 뭐 문제를 내면 교재 없어 그래가지고 이거 없는데요. 그럼 그때 시험을 받아서 맞아요. 이제 교재를 추가적으로 받기도 했는데 교재가 보완이 필요하네요. 좀 그렇구나. 그래서 교량도 그렇고 그쵸. 교량이 좀 토멀도 부족하죠. 그렇고 그런 쪽에 약간 비중이 좀 작은 편이에요. 근데 또, 실제 다행히 이번 시험에 그거에 관련된 아주 이제 고차원적인 문제는 안 나오기도 했었고, 근데 이제 모의고사 볼 때는 이제 거의 시공이랑 비슷한 정도의 난이도로 주시잖아요, 문제를. 그러니까 그게 조금 어려웠죠. 그러니까 저도 항상 그저다 이제 예전에 이런 얘기도 이제 했었고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이제 시험 문제를 냈던 이유는 그 어떻게 시험 문제를 내도 어떻게든 답을 쓰시니까 꾸역꾸역 쓰느라고. 어쨌든 꾸역꾸역 써야 그니까요. 됩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정말 이번 시험까지 또 학원을 믿고 또 저랑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다시 또 한번 축하드리고 네, 근데 이제 오늘은 저희가 또 저희끼리 재밌게 감사합니다.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또 이제 다른 분들 또 이제 볼 수가 있으니까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이 안 된다? 아, 공부하는데 지금 집중 안 되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 네, 안녕하세요. 아, 내가 왜 이걸 시작해가지고 맞아요. 지금 그런 말 진짜, 진짜 이 그니까요. 생각 진짜 많이 하고, 그니까 괜히 시작해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변에 이제 저랑 이제 같이 하자고 이제 으쌰으쌰 했던 분들이랑 같이 시작을 했는데, 그분들의 원망이 그렇게 많이 되는 거예요. 왜 나한테 그 얘기를 해가지고, 막, 아니, 지금 이거를 할 타이밍이 아닌데, 막, 아이도 키워야 되고, 지금 뭐, 그니까요. 다른 일들도 많은데, 왜 지금 막 그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또 그렇다고 그러면 해는 놔? 하지 마? 막 이렇게 그니까요. 생각하면 너무 또 그게 아까운 거예요. 지금까지 머리에 막 왜냐면 쑤셔넣었던 것들. 맞아요. 그리고 이 기술사라는 게 아까도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이제 그 시공 기술사 6개월 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생활을 한 10년 동안 하시는데
기숙사라는 걸 언젠간 내가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는 네. 결국에 기숙사라고 하는 걸 약간 품고 있는 거거든요. 한번 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자꾸 이제 어디 가서 기숙사 얘기가 나오면 관심이 가거나 아, 예. 아니면 다른 분들 기숙사가 있거나 누가 땄다 그러면은 또 관심이 배가 가고 붙잖아요. 분하고 나는 막.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게 한번 관심이 가면 또 공부를 한번 시작하면 네. 또 관심이 가고 또 저분이 땄으면 나도 이제 딸수 있지 않을까 이런 또 기대감도 생기고 그치. 현실적으로 그렇기도 하고, 시간도 아깝고, 좀 이제 수강도, 뭐 수강료도 다 수강해서 이 기간 있잖아요. 그 수강료도 기간에 비싸죠? 패스를 해야 되는데. 비싸 그니까 근데 이걸 안 하고, 그럼 네또 10년 있다가 또 해. 그럼 이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비용도 맞아요 또두 배, 세 배씩 맞아요 드는데, 맞아요 그때가 언젠지 몰라도 그때 하자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정말 네 괜찮을까? 그럼 그건 또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좀 그런 그러셨구나 생각 때문에 좀 아마 좋습니다 많이 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실까? 네또 다른 분이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정규반 숙제가 나중에 정말 도움이 되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그 어떤 종목 그 공부를 하시고 계신지 그 네. 정확히는 모르지만 저희 학원에 정규반 스타일 있잖아요. 그 네. 장판지 나가고 그다음에 일단 모르겠지만 일단 써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하실 때 되게 막 학원에 대해서 신뢰가 떨어지거나 뭐 의구심이 들거나 이걸 내가 왜 해야지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저는 원래 전에 그 예전에 공부했을 때는 종로 학원을 다니진 않았었어요. 네. 그래서 시공 때. 시공기술사를 시험을 준비할 때. 네. 근데 그때가 오히려 근데 어느 학원이든 다 마찬가지지만 교재가 네. 엄청 두껍잖아요. 그래서 그쵸. 처음에 그걸 받아들면 이거 내가 다 보고 시험을 볼수 있을까? 약간 그런 네. 좀 막막하고 좀 막연한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냥 오히려 이거 할 거, 이거 안할 거를 그냥 다 정리해가지고 하라고 하시니까 네. 그거대로 하니까는 실제로 처음에 이제 네. 단답형 한 장을 쓰는데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리잖아요. 아, 이게 네.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거를 네. 이제 문제 한줄 밑에다 그한 페이지를 적는데 좀 사람들 스스로 나 스스로도 좀 그럴듯하게 적고 네. 싶은데 그게 처음엔 잘안 되니까 그럼 그쵸. 이것저것 또 책도 찾아보고 막 이것저것 껴 그쵸. 맞춰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뭐한장 쓰는데도 4시간씩 걸리고 그 맞아요, 맞아요. 정도예요. 처음에 그런 것들을 이제 혼자서 하기는 너무 힘드니까 그냥 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게 숙제, 서브 노트 숙제, 숙제를 할 때는 그냥 그 반장을 채우라고 하시는데 맞아요, 맞아요. 이제 자동적으로 채워지는 거죠. 그거 보기만 써도 아, 되니까. 그래요? 그리고 내가 굳이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저는 그게 되게 학원, 편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저희 학원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제 외부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되게 어떻게 보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포인트가 그 단답형, 이제 용어 설명이죠. 용어 설명 그 1교시 답안을 적을 때 절반만 적게끔 하잖아요. 근데 수험생 입장에서 절반만 적으라고 하면은 이거 나머지는 뭐 나중에 어떻게 하라고 약간 이런 궁금증을 갖고 뭔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시키는 대로만 열심히 하셨나? 이전에도 그런 뭐 어쨌든 6개월을 이제 했으니까 그런 연습은 하기는 했었죠. 서술도 이제 시험도 보고 단답형도 스스로 시험도 보고 답안지도 써보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서 이제 이게 구성이 대략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는 이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어떤 물체 하이라이트처럼 실제로 답안지 하이라이트의 위치가 그쵸. 정해져 있고 그쵸, 그쵸.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잘 눈에 띄게 깔끔하게 써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실제로는 처음에 이 정규반 공부를 하는 게 그, 약간 미술 대생의 하이라이트 수업을 하는 것처럼 그거를 찾아내는 수업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연습들이 실제로는 대생은 엄청 많이 여러 번의 편지를 해서 예, 완성하는 것처럼 그런 것, 시간이 필요하고, 하긴 그 하이라이트가 되려면 주변이 어두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쵸, 이제 예. 이 뭐야 연필, 네, 그쵸. 연필로 이제 수없이 이제 선을 하고 그 다음에 지우는 거죠, 그렇죠? 그쵸. 그래서 얼만큼 지우냐, 그리고 그게 얼만큼 돋보여야 될 때까지, 뭐, 그런 것들을 가늠을 나 스스로 할수 있을 때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런 것처럼
좀 그런 작업인 것 같고 결국에는 그쵸. 그걸 해야 이책한 권을 다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지 그니까요. 않으면 그냥 나 혼자는 그냥 대충 내가 필요한 그날그날의 문제에 관련된 것만 이제 발췌해서 보기 네네. 때문에 전체를 다 봤다고 하지 못한 채로 시험장에 가야 되거든요. 네, 그니까요. 그거보다는 이런 방법이 오히려 굉장히 그니까요. 구체화되어 있는 네네. 방법을 저는 네, 그래서 좀 여기 생각이 들었어요. 좀더 첨언하자면, 결국 이제 정규반 숙제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바라볼 때 이제 공부를 안 하고 계시다가 학원에 처음 와서 공부를 하는 단계에서 하는 거다 보니, 이게 너무 한 가지 문제에 오랫동안 집중을 하면 결국은 이게 지치시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회독수를 늘리고 네. 속도를 내고 진도를 빼고, 어, 사실 그게 그쵸. 학원의 장점이잖아요, 그렇죠? 약간 좀 그걸 하다 보면 네. 되게 좋아요. 막, 어, 아, 나 좋아요. 생각보다 아, 통금 생각보다. 엄청 많은데, 네네. 나 오늘 막, 어, 300만에 통금 다 했네? 약간 그러면서 나 스스로 아, 칭찬해주게 되고, 약간 아,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쵸. 이거를 뭐다 나갔네? 약간 이런. 네, 그래서, 어, 나 아, 뭐한거 없는 것 같은데, 막, 이제 노트도 되게 두꺼워지고. 두꺼워지고, 어, 이제 맞아요, 쌓여가는 게 맞아요. 많은데, 네. 맞아요. 왜냐면 아무리 높은 이제 산이라도 그냥 그것만 보고 가기엔 지치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작은 성취감이 아, 있어야 맞아요. 되는데, 네. 작은 성취감을 할 때는 그냥 단순한 게 좋지. 뭔가 다 이해하고 복합적인 거를 다 통합, 다뭐 이제 우리가 아는 상태에서 이거를 진행하는 건 쉽지 않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접근해서 그냥 이제 지나갈 수 있게끔 그 과정을, 그게 이제 저희 학원 정규반 숙제라서, 일단 숙제는 열심히 하라고, 열심히 하라고 얘기해 주세요. 열심히 하라고, 네, 숙제는. 숙제 열심히 하시고 장판지는 면접 때까지 도움이 됩니다. 장판지 면접 때까지 하셔야죠. 그 네. 버리시면 안 돼요. 지금 합격하셔도 나중에 뭘 하실지도 모르니까. 아, 그쵸. 네, 아직은 그러니까요. 안 버렸어요. 아직은 안 계속 버렸어요. 책장에 그래, 있어요. 그래. 또 한번 볼까요? 건축 시험 기술 저번 필기 시험 712점인데 뭐를 더 보충해야 될까요? 712점이면 8점 모자르신 건데, 그쵸? 근데 이제 저번에 건축 시험 기술사가 16명밖에 안 뽑았어요. 네, 이거는 별로 안 놀라시는 거예요. 품질 시험 기술사 분이라서 16명 아무것도 아니지, 이거 아니야? 와, 아니, 아니, 아니야? 근데 솔직히 네. 어, 되게 어, 요새 건축하시는 분들한테 좀 네. 안타까운 거죠. 그쵸, 그쵸, 원래는 이제 그쵸. 비슷하게 뽑았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최근에 조금 약간 건축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좀 인력에 그니까요. 대해서 조금 이제 조정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어, 건축을 많이 안 뽑아요. 굉장히 많이 안 뽑죠. 실제로 네. 응시생에 비해서는 엄청 그쵸, 현저히 적잖아요. 막 1점 몇 프로 막 이렇게 그쵸.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다음에 많이 뽑으면 되실 것 같은데요. 그니까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안타까운 점수인데, 네. 이게 이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냥 다음번에 한번 더 보자라고서 이거를, 만약에 그게 이제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그렇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툴툴 털고 넘어가는 게 결국에는 도움이 되거든요. 견뎌내셔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그렇게 그냥 특별한 이유를 대지 말고 그냥 넘어간 다음에, 그리고 이제 할 거를 하는 건데, 할 거를 하는 거를 해야 사실은 점수가 이 유지가 아니고 떨어지는 걸 방지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712점에서 그건 안타까운데, 만약에 다음 시험에 16점 더 많이 뽑았는데 네. 712점에 더 내려가, 그럼 그게 아. 708점만 되더라도 되게 훌륭한 거지만 708점만 되도 되게 스트레스 엄청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시험 한달 남은 상태니까 아, 네. 이제 되게 안타깝고, 사실 더 뽑으면 당연히 되셨을 수도 있는 분인데, 지금 답안지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어떤 걸 보완하는지 면역이 좀, 명확하지가 네. 않고, 저희가 지금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기에는 차별화 포인트를 만든다든지, 뭐 그림을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시사성 내용을 추가한다든지, 네네. 이제 그런 이제 특별한 그전 회차에 쓰지 않았던 거를 준비하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그냥 이제 그거를 두고 해결하지 말고 그냥 이제 할 거를 하시는 게 네. 현재 상태는 그죠? 그렇겠죠? 네. 저번 회차 우리 선생님도 그랬잖아요. 알지? 저번 저저번 사실 그 전에 합격할 만했잖아요, 솔직히. 아, 왜좀 기대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되게 저는 걱정됐어요. 왜냐면 멘탈이 좀 이제 안 좋아지실까 봐. 안 좋아졌어요, 안 실제로. 예, 좋아졌어요. 당연하죠. 안 좋아졌어요. 품질은 또 1년에 두번 있으니까 예, 품질 1년에 두 번. 그 네. 이번 전 회차에 떨어지면 되게 멘탈이 힘들 수 있었거든요. 아, 네. 어, 작년에 시험 보고 올해 네. 이제 첫 번째 시험에서 붙은 건데요. 네. 에, 작년에 첫 번째 시험에 한 58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58점 나왔다가
그래? 그러면 2점만 더 열심히 하면 될 수도 있겠네. 이렇게 네. 생각하고서는 정말 그 2점 정도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봤을 때 얼마였지? 52점인가? 그래서 엄청 막, 엄청 곤두박질 쳐가지고. 그니까요. 저도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막 엄청 좀, 네. 예, 스스로에 대해서 막 머릿속을 뒤져가면서 그니까요. 그날 하루를 막 계속, 그니까 저도 그 리플레이 하게 되죠. 그니까 제 입장에서도 아까 얘기를 안 하셔가지고 그 폭풍이 올라왔다가 확 내려갔는데 이게 품질은 이제 끝나면 여름을 지나고 가을을 지나고 겨울을 지나고 또 이제 시험 보잖아요. 그럼 그 가운데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게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못했어요. 공부를 그래서 못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처음에 이렇게 점수 안 나오니까 아 네. 그러면 앞으로 갈 길이 머니까 좀더 많이 연습을 하고 준비를 네네. 해서 다음에 시험 봐야 처음엔 그랬죠. 근데 네. 이제 적당히 놀고 나서 이제 해볼까라고 생각하니까는 자꾸 그 과거의 그림이 아, 자꾸 떠올라서 내가 망령. 이거를 계속 한다고 해서 네. 오히려 내가 더 후퇴하는 거 아닐까? 약간 이런 스스로에 맞아요, 대해서 좀 이렇게 믿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맞아요. 맞아요.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는 시험 직전에 3개월도 안 남기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나마 그래도 이게 약간 지난번 시험에 네. 페인을 생각을 하자면 오, 중요하네요. 그때 교수님께서 시험 한달 전에 그 이제 나만의 아이템 노트를 에, 만드세요 이런 거 맞아요, 맞아요. 하셨잖아요. 네. 그걸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그리고는 네. 이거를 얇게 조그만 어린이들 노트만큼 해야 되는데 이제 거의 이제 한 권으로 만든 거 제가 그거를 한 권으로 만들다 보니까 너무 정형화했구나. 이거를 이제 내가 보는 거 족족 이 안에 막 쑤셔 넣는 거예요. 이제 멀티 비타민처럼 만들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시간 너무 많이 써서 이거를 네. 이제 내 걸로 완전히 소화시키는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는 거는 다 아는 것 같은데 막상 네. 이제 그 안에 펼쳐놓기가 제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때도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아니, 여기에 이거를 넣지 말고 다른 걸 넣어야 되는데, 왜 이걸 넣었어요? 이러면은, 그걸 준비한 걸 넣으신 거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랬나요? 제가 이제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제이? 그 MBTI에서 마지막이, 마지막이 제이예요? 맞아요. 제이요? 저는 반대예요, PLP. 그래서 P 입장에서 이거 그냥 이런 거 해서 하라고 하는 건데, 그걸 너무 이제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때. 그래서 이거를 기억 안 못하실 건데 막 제가 엄청 징징거리기도 했거든요. 막 카카오톡으로 막 네네. 저 이거 너무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거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아 괜찮아요. 많이 만들면 좋죠. 이렇게 아, 제가? 말씀하시니까 그거에 막 너무 또 몰입을 해가지고 아, 제가 아무 생각이 없었구나. 아 아니 그 정도일지 모르셨겠죠. 그래서 MBTI 물어볼 걸. MBTI도 물어봐야 되겠어요. 예. 이제 물어보고 맞추면 상담을 해야지. 아 아니 이게 네. 뭐 계획적이라고 해도 네. 이게 전체적인 네. 이제 공정관리가 안된 거죠. 이제 아, 공정관리가 안 되고 이제 나 품질 혼자 막 관리만.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좀한 박자 안 맞아서 그러지 않았나. 근데 어떻게, 지금 질문도 있지만, 지금 들으시는 분이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게, 결국에는 52점에서 점프를 해가지고 합격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61.5점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3개월 만에 어떻게 이렇게 점프를 달해가 10점 정도를 한 거예요? 뭐가 이게 달라요? 두꺼운 노트가 그 노트 이제 마지막에 완성을 이제 3개월 아니 두달 남기고 하고 그두 달짜리는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좀 뒤벼먹기를 한 게, 아, 결국엔 도움이 됐네. 결국에는 이제 그쵸 아. 나중에는 도움이 됐는데 그러니까 방법은 틀리지 않았는데, 숙련도가 부족해서 아 활용이 잘 그쵸 안 됐다가, 활용을 이제 좀더 하게 됐는데, 아니면 그때보다 지금이 더 공부를 덜 해서 멘탈이 더 좋았나? 아니면 그때는 너무 약간, 그, 좀 멘탈적인 차이는 없었어요. 작년 겨울에 첫 번째 시험에서는 제가 이 전체적인 이 과정을 완전히 이제 내 제거화 시키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시험에 그거를 정규반 수업을 들으면 다시 들으면서 또그 아이템 노트도 만들고 막 이제 하는 일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이번 올해 시험에서는 이제 그것들은 이제 다 습득이 끝났고, 네. 이제 이거를 이제 완전히 이제 내 걸로 해서 이제 내가 언제든지 넣고 빼고 할수 있을 정도는 아니고, 혹은 또, 이 문제만 나오면 난 무조건 이걸 쓸 거야 라는 그런 이제 법칙적인 나만의 그런 네네네. 것들을 이제 완성시키는 약간 네네. 숙성의 과정을 거쳐서, 그니까요. 그래서 좀. 제가 느꼈을 때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무기들이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파트가 나오면, 콘크리트 시험 파트가 나오면 내가 써야 자신 있게 쓸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조합하는 데 있어서 약간 투박하게 이렇게 조합을 하셨다면은, 이제 그쵸. 약간 좀 오가나이즈가 좀 된, 아, 그래서 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예전 저번 시험에는 엑스트라를 넣으라는데, 이게 왜 엑스트라 이런 걸 넣느냐, 막 그런 그중에 얘기를 많이 하필이면 했단 왜 말이야. 이거를 왜 골랐나? 그 중에 이걸 넣느냐, 이런 얘기를 생각만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저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아, 네. 제가 네. 시험 보고 나서 이렇게 짧게 복기를 해갖고 한번 보여드렸었어요. 네. 이런 거 썼어요. 맞아요, 이렇게. 예, 맞아요. 그런 거를 보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정말 생각나는 대로 쓰라고 해서 정말 생각나는 대로만 썼어요. 이게 아, 뭐 네. 대단. 네. 그러니까 앞뒤에 뭐 논리적인 뭐 네. 이런 개연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일단 채우는 거. 아,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뭐 오해 법칙 뭐 이런 거 얘기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거나 예. 요렇게 가야 되는데 요렇게 가다가 딴 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 상형 문자가 예, 됐네. 제3의 사람이 보면은 뭔 말이야, 이게 여기서 왜 나와? 약간 그니까요.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예. 그니까요. 그게 이제 학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특이한, 이렇게 얘기하면, 학원에서 이제 마음대로 쓰라고 하는 거는 공부를 하는 사람 자유롭게. 수준에서 이제 이렇게 옆에서 펼쳐서 좀 이제 내가 쓸수 있는 게더 있으니까 글 쓰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쵸. 맥락인데,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쓰다가 너무 딴걸 쓰면, 이제 우리가 제일 이제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회차 분들도 유의하셔야 될게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조금 틀리고 이게 좀잘안 맞고 이런 괜찮거든요. 근데 이건 너무 아니라고 하는 감점 포인트 있잖아요. 감점 포인트가 하나 있으면 그거는 되게 심각한 네, 거거든요. 완전 딴 세상 얘기를 하면, 맞아. 뭐, 채점자 네. 입장에서는, 나머지가 신뢰가 떨어진 거야, 나머지가. 좀 모르는데 이거저거 쓰다 보니까 걸린 거네?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맞아. 딴 것도 한번 볼까요? 네. 시공기술 채점하실 때, 품질. 품질이랑 시공을 같이 본건 아니니까. 아닙니다. 네. 요거는 이제, 사실 비슷하고, 이제 시공이랑 품질은 이제 채점하는 방식은 비슷하고, 그리고 심지어 면접도 비슷하죠, 그쵸? 이번 면접 때 느끼셨겠지만, 면접의 품질 내용을 또 물어보는 건 아니더라니요. 네, 제가 공무를 했었는데 공무에 관한 얘기만 거의 물어보셔가지고 네. 네, 조금 그니까. 네. 그래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첨삭 강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요거는 저희가 보통 이제 첨삭이라고 하는 거가 시험 치신 거를 이제 올려주시면 그거를 이제 출력해서 채점을 해가지고 다시 스캔해서 드리는 건데, 그 답안지를 첨삭을 하는 그 과정을 태블릿으로 녹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이건 왜 틀렸는지 제가 말로 설명을 해주면서 약간 개인 과외처럼 하는 거를 타이틀을 영상 첨삭이다 이렇게 달고, 기존에 있는 괜찮은 첨삭과 이제 구분을 했거든요. 그래서 새로 했으니까 많이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것 같아요.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하여튼 말로 한번 또 왜냐면 저도 이제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싶은데, 저는 이제 말로 하는 게 제일 쉬우니까 네. 그렇게 이제 제일 전달해 드리고 싶은 거죠. 맞아요. 그냥 첨삭만 받으면 또 물어보거든요. 맞아요. 이거 아니라고 했는데 왜 아닌가요? 그거 저도 되게 많이 물어봤었는데, 맞아요. 네. 미리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서술 답안에 답사할 때 품질 관리 방안으로는, 품질 관리랑 시공 관리 방안을 이제 혼합해서 품질 관리 방안을 쓰셨는지 여쭤보시네요. 그러니까 품질 관리 방안을 물어봤을 때 네. 품질 관리 방안만 이제 있는데 이제 시공 관리 방안을 같이 썼는지, 사실 이런 말을 물어보는 게 네. 아, 네. 실제로, 이거 약간 면접 보듯이 얘기할 수 있는데, 네. 공사 목적물을 만들기 위해서, 네. 시공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쵸. 결국에는 그거를 말하는 거는 품질 확보가 돼야지 이게 목적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시공을 그렇죠. 잘하는 거와 품질을 확보하는 건 같은 맥락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섞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시공 품질 관리, 시공 품질 관리가 있고 그다음에 품질 시험과 품질 검사가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품질 시험과 검사라고 하는 것은 그 해당하는 품질 항목들이 되게 중요하다. 요 품질 항목들을 지키면서 이제 시공을 해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시공 기준과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뭐 그런 맥락에서 시공 품질 관리 방안을 아까 말씀하신 시공 관리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시험과 그 검사 내용을 추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공사를 시공을 할 때, 네네. 이게 정말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뭐 시험을 통해서 확인을 하지만, 네네. 그 전까지는 어쨌든 그거, 그 값을 얻기까지는 시공을 잘해야 네네. 되는 거니까. 그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온 김에 한마디만 더 하면, 예를 들어서 다짐 시공 시 위상이다라고 우리가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다짐 시공 품질 관리 방안이다. 그러면은 뭐 최대 입경이 얼마고, 뭐 층다짐을 어떻게 하고, 층따기를 어떻게 하고, 그리고 다짐도 어떻게 확보를 하고, 이게 시공 품질 관리 방안. 근데 여기 이제 품질 시험 검사는 거기에 이제 뭐 풀풀링을 한다든지 도로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은 뭐 실내 다짐 시험이나 이제 뭐 현장 밀도 시험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잘 이제 섞어가지고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브노트는 어떻게 암기를 이제 하셨는지. 서브노트를 암기한다. 그거를 시험을 많이 봐보면 결국에는 이제 돌고 도는 것들이 생기기 네네. 마련이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외워지고 네. 지금 시험 한달 남으셨다고 네네. 하니까 결국에는 지금까지 서브노트를 아마 거의 완성이 되셔야 되겠죠? 네네.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상단에 썼던 것들을 눈으로만 볼 수밖에 없어요. 다 쓰기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것들을 내가 읽으면서 계속해서 되뇌우면 좀더 좋죠. 그리고 그 저희 모의고사 할 때, 네. 그 뭐라고 했죠? 저기 에스노트 같은 데다가 막 필기해서 알려주시잖아요. 아, 그 고급 프리반. 에이, 그거 동영상을 이제 뭐 운전해서 이제 출퇴근 하신다면 좀 틀어서 좀 듣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제가 그 어필을 좀 하자면, 어필을 하자면, 여기 저희 학원 시스템은 심플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처음 이제 공부를 시작할 때는 공부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결국엔 이제 개인이 공부를 하는 건데, 그 공부 방향을 명확하게 정해주는 걸 숙제라고 하고, 그 숙제는 머리를 쓰지 않고 시키는 대로 하게끔 해서 아주 단순하게 이제 하되 효과가 있게끔 이제 숙제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험을 많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숙제한 거를 그대로 두면 암기가 안 되니, 숙제한 후에 시험을 보면서 암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시험을 많이 보는 게 저희 학원의 특징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고급 프리반도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시험을 많이 보, 저희 학원이 시험을 많이 본다고 한번 어필 좀 해주세요. 너무 제가 강제적인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원래부터 이제 시험, 그러니까 실전을 내가 잘 하려면 결국에는 그 연습이 잘 돼야 되는데, 그냥 보고 쓰고 이제 있는 거 남들 그냥 복붙해가지고 내가 답안지를 채우는 걸로 시험을 볼 수는 없어요. 그쵸?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네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아무도 보여주지 않는 상태에서 시간 내에 내가 쓰는 게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거를 잘 하려면 그걸 많이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문제도 엄청 다각화해서 많이 접해봐야 물론은 그땐 엄청 힘들어요. 되게 딱 이게 뭐야? 약간 그렇게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 시간들도 있긴 한데 뭐 그런 거를 실제로 많이 맞아야 맷집이 드는 것처럼 그런 거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모의고사 반부터는 이제 원래는 인터넷 강의로 정규반을 들었고 예 모의고사 반 직접 가서 이제 듣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막 단톡에 초대하셔가지고 계속 시험을 보게 시키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약간 하시는 분만 하고 안 하시는 분은 또안 하세요. 안 하죠. 근데 그거를 잘 열심히 해서 빛을 보시는 분들이 확실히 있어요. 그거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이제 항상 그 무협지에 비유하는 걸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서 무협지에서 이제 어떤 그
도법을 익히기 위해서 혼자서 이제 막 이렇게 혼자서 연습을 하잖아요. 수련을 하고 말이야. 그렇죠. 치음하고 막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네. 수련을 아무리 한다 한들 비무를 안 하면 상대방과 아, 그쵸. 그렇죠. 그럼 대결을 이게 해야 되는데. 실전을 해서 느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서브노트는 뭐야 수련을 하는 거고 시험을 보는 거는 이제 이 비무를 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많이 하면 초반에는 얻어맞죠,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근데 얻어맞다 보면은 이제 어느 타이밍에 어떤 걸 해야 될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감각적으로 익히게 되니까 네. 시험이고 실전이고 그 실전을 반복하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이 쌓이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시험을 보는 게 아무래도 스트레스 받고 어렵고 모르고 아, 그쵸. 남한테 힘드니까 보여주기도 되게 그렇죠. 민망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안 민망하셨구나. 하시려고. 아까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생각 아닌가요? 맞아요, 맞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근데 그거를 조금 극복을 하면 어차피 지금 잘 쓰는 그분도 나 같은 시절이 있었고 그쵸, 그쵸. 이제 좀더안 되시는 분들도 어차피 더 저렇게 될 거다. 그냥 어쨌든 시간이 흐르고 이제 계속 이제 땅이 다져져야 되는 거니까 필요한 일들이라고 맞아요. 그래서 생각하시면 돼요. 분명한 건 처음에는 이게 2년, 3년 가실지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네. 또그 묵묵히 하다 보면은 예상했던 시간보다는 좀 빠르게 그 결과가 찾아오잖아요. 이게 기술사가.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게 힘들지만 그 힘든 걸좀 하다 보면은 또 너무 또 이렇게 멀리 있는 것까지는 아니다. 합격이. 그래서 합격이 적정 순으로 멀리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도전해서 갈 수가 있고 그런 게 그쵸, 또 고시랑 이런 게 약간 좀 결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고시는 막 절대 안될것 같은데 기술사는 또 그런 것까지는 또 아니니까. 네, 그래서 그쵸. 저는 이 시험이 되게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기 붙고 안 붙고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실력적인 네, 거에서. O와 X일 뿐인 거지. 네. 다 X였을 때에서 어느 날다 O가 되시기로 하고 그러는 네. 거니까 계속 결국에는 그막 하기 싫은 거 참는 게 그쵸, 거의 그쵸. 파란인 것 같아요. 그쵸. 하기 싫다 어떻게 했어요? 하고 싶다 뭐안 하기로 하고 그냥 하루 이틀 제끼다 보면 하루 이틀 이제 또 제꼈구나. 불안하고 아 이게 나 이래도 되는 걸까 지금 며칠 남았지 막 이러면서 쳐다보고 막 그러다 보면 이제 그치. 예 스스로의 이제 죄책감과 막 이제 압박감에 못 이겨서 다시 책을 네. 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용어 대제목을 몇개 적었는지 이제 궁금하시다고 하는데요. 비교표 작성했는지. 열 문제. 용어 대제목을 네. 이거는 문제마다 네. 저는 딱 무조건 5개, 무조건 4개 막 이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양을 채울 수 있는 건 4개를 썼는데 네. 어떤 문제는 좀,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근데 많이 쓸순 없어. 약간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5개 들어가고, 비교표는 당연히 써야 돼요. 아, 그래요? 비교표를 써야지 점수가 잘 왔어요. 아, 그건 맞아요. 그건 확실해요. 그럼 10개 중에 몇개 비교표 썼어요? 그건 다 생각 안 나는데, 그래도 대략 비율적으로. 3개? 3개는 비교표를 썼던 것 10개 중에 3개 같아요. 정도. 3개, 4개? 그니까요. 지금 제가 왜 여쭤봤냐면, 이 비교표가 중요하다고 해서 예전에 제가 지금 정확하게 어떤 분이 얼굴이 생각나는데 그분 10문제 중에 10문제를 적었어요. 그거는 그건 좀 그렇잖아요. 네. 이거 그쵸. 너무 내가 틀에 찍어가지고 내가 이거 답안지를 쓴다는 걸 네. 상대한테 보여줄 필요는 맞아요. 없죠.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약간 그 사람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사를 만들고 싶은 그 채점자들은 네.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유연하게 대처를 해서 문제를 잘 그쵸. 해결하는 사람이 기술사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테니, 그 현실이니까. 그러면은 언제나 같은 대답을 내놓는 사람보다는 요때는 이렇게 얘기했다. 저럴 때는 또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네. 이런 사람을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면접을 봤으면 바로 합격하는 거 아닌가요? 면접관의 마인드 아니에요, 이 정도면요? 아, 물론 제가 그분의 마음 알고는 아, 있었을 훌륭하시네. 수도 있는데, 또 네, 네. 개인적인 또 한계가 있어서. 아, 서술 아이템은 몇 개나 적으셨고, 그림도에는 몇 개나, 서술 아이템을 몇 개나 적으셨냐요? 몇 개, 뭐,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쵸. 그런 것도
왜 찍힌 문제, 안 찍힌 문제, 뭐몇 네. 개씩 쳐서라, 막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이거를 문제를 이렇게 답안을 쓰면서 약간 아이러니 같은 게, 네. 왜막 12개 플러스 마이너스 몇 맞아요, 개, 맞아요. 그거를 다 쓰면 엑스트라 쓸 수가 없어요. 아, 그렇구나. 왜? 그러면 엑스트라는 어디다 쓰죠? 막 그러다 그거를 12개를 다 생각해서 쓰다 보면 이제 세 페이지가 다 채워지거나 시간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을 적당히 쓰고, 네. 마지막 시험 때 생각이 나는 거는 나 스스로가 그런 거를 이제 조절할 수 있을 정도까진 갔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나 이거 몇개 썼는데 아 이번에 시간이 없는데 엑스트라 앞에 썼으니까 뒤에는 엑스트라 쓰지 말고 그냥 이렇게 내리고 결론 내고 끝내자 그래. 이렇게 해서 왔다리 갔다리 할수 맞아. 있을 정도의 유연성이 네. 생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이제 수업을 계속 하니까 많은 분들을 이제 지나쳐 가는데 그 레벨 1 정도 수준이 끝난, 그러니까 중요 문제 정도, 그러니까 아이템이 뭐가 들어가는지 대략은 아는 정도 수준 분들이 해야 될 거는 방금 그런 거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는 고급 프리반이라고 하는 그 수업의 이제 목표고, 그 수업에서도 많이 제가 얘기하지만 결국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걸 어디다가 이렇게 집어 넣을 거냐, 이제 그 약간 답안 시험을 너무 막 스트레스 받아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여유를 가지고 이제 내가 가진 거에 최대한 베스트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뭔가 이제 답안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 그게 되게 필요한 덕목이거든요. 그걸 자연스럽게 체득을 하셨네. 자연스럽게. 두꺼운 아이템 나 책에 두꺼운. 요거는 그니까. 첫 페이지급이야. 이거는 세 아. 페이지급이야. 약간 이런 것들이 이제 하다 보면 그니까. 나눠지고. 결국에는 이게 끝단에 있는 이런 약간 자유로운 이런 상황이 도달하려면 그런 약간 노가다가 필요한 거예요. 결국엔. 아, 그게 그렇죠. 없으면 넘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게 좋아 보여도 이 중간 단계를 건너갈 수가 없는 거니까. 약간 좀 맞아. 그 바위에 이제 계란 그 뭐냐 계란으로 바위 깨기 그런 느낌을 어느 정도 갖고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술자가 아닌가요? 그쵸. 네. 아니, 정말 막 3개월 만에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한 달만 수업을 들어도 아, 이게 이거 얘기하는구나라고 생각해서 바로 적으시는 분들도 정말 있어요. 많지 않지만. 그런 분들은 우린 아니잖아요. 우리는 저도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저도 우리는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우리가 아니야. 아니니까. 맞아, 예, 맞아.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네. 그렇게 만약에 제가 이제 오늘 시험 이제 기술학 시험을 시작한 지한달 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한달 남았는데, 그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막 유연하게 이걸 넣고 빼고 막 이거는 좋은 아이템이 아니고를 내가 판단을 하고 그런 게안 되시는 게 오히려 더 정상 범위인 거죠. 맞아요, 예, 근데 맞아요. 그런 것들을 그게 안 된다고 해서 막 나 시험 보지 말까?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계속 생각 많이 해본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봤죠. 봤어요? 그런 분들 얘기 나오기 전에 난 너무 딴 걸로 넘어가 보고. 아, 우리 그 같이 이번에 품질 합격하신 분. 네. 왜안 불렀냐고. 그러니까 다음에는 지금 여기 보세요. 지금 자리가 앉을 자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음번에 같이 하도록 하시죠. 이분도 그할 얘기 진짜 많으실 것 그래 맞아요. 말씀도 진짜 같은데. 잘하시고 진짜 실력가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선생님이 이분 답안 진짜 잘 쓴다고 생각했잖아요. 저는 이분 따라간다가 붙은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한 분입니다. 대단한 저는 분. 처음에 그 모의고사 반에 이렇게 올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그 회차를 세번 거듭했다고 보시면 돼요. 맞아, 그래서 맞아. 대화방이 세 개가 있어요. 모의고사 방이. 그래서 그것들을 봤을 때, 처음에 문제를 이렇게 탁 와갖고 답을 올리시는 너무 잘 쓰시는 그니까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그래갖고, 와,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된다고? 이런 사람이 있네? 막 되게 놀랐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분이 시공을 먼저 따시고 그 다음에 품질을 하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건 아, 그 아니시죠. 찐으로 품질 20년 경력 있으신 대단한 이분은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되게 네. 엄청나신 분이시고 맞습니다. 오셨으면 뭐 저보다 더말 오셨으면 많이 그냥 풍성하게. 제가 말할 기회가 없죠. 다음에 한번 오세요. 모의에서 만든 서브 중에 잘못 만들다 싶은 서브들인데 한달 남은 시점에서 수정하면 안 되죠. 수정하면 안 되고 서브를 이제 수정하면 안 되고 서브는 두고
시험을 볼때 서브랑 다르게 시험해 보시면 되세요. 그 아, 서브랑 시험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서브노트는 언제 내가 열어봐도 다 별로예요. 왜냐하면 계속 나는 실력이 향상되고 있는데 그 서브노트는 그때 그 시간에 머물러 있는 자료잖아요. 그러니까 다내 마음 같진 않죠. 그리고 아마 그렇죠. 지금 이렇게 합격 수기를 많이 보더라도 이번에 왕창 시험을 망해서 아직 처음부터 다시 서브노트를 썼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있어요. 예, 그렇게 하면은 물론 더 단단하게 다질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런 시기는 아닌 것 그렇죠. 같아요. 지금은 네. 시험을 볼 예정이니까 서브노트에서 그걸 좀 바꿔가지고 시험을 볼수 있게끔 이제 그 약간 요령을 준비하는 거고, 마음에 드는 서브노트도 바꾸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마음에 드는 서브노트는 시험 문제가 조건 같은 게 아, 좀더 그쵸. 붙여서 달리 예.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의 계속 이렇게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걸 고쳐서 처음부터 다시 쓴다는 건 별로고, 만약에 한다면 거기에 이제 빨간색으로 첨삭을 내가 하듯이 써갖고, 그렇게 있는 한 맞아요. 덩어리를 만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거. 그리고 그거를 이제 답안에 쓸수 있게 연습하는 거. 그거를 하셔야 될것 같은데. 맞습니다. 하여튼 우리 그 아주 다음번에 이제 모셔야 될것 같은 이제 기분이고, 네.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라이브 하기 전에 네. 저희가 사전 질문을 이제 받았어요. 아, 그래서 네. 사전에 이제 질문하신 분들을 어떤 거가 있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지금 뒤에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나오겠죠, 그쵸? 아, 저기 지금 나오네요. 나왔네요, 예. 그쵸? 건식이 시험 7번 치고 합격 못 하셨다고 하는데, 집중이 전혀 안 된다고, 이게 의기소침해서 집중이 안될 때는 어떻게 하시면 좋은지, 우리 그거는 이재용 선생님이 한번 얘기해 아, 주시면 어때요? 의기소침, 아, 나 이거 해도 안될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시겠죠? 의식이소침이라고 하는 건. 근데, 그런 시간을 안 본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냥 그런 게 엄청 정상이에요. 예. 그리고 왜, 코로나 걸렸을 때, 5일간 아프잖아요. 안 아프면은 안 낫는 것처럼. 그래야 이제 나에게 내성도 생기고 그러는 것처럼 그런 시간들이 그냥 지나가고 이걸 견뎌내는 사람이 결국엔 승자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니까요. 저는 사실 7번보다 시합을 더친 사람 입장에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근데 네. 결국에는 이게 아무래도 이게 너무 아쉬웠던 때도 많고, 이제 그걸 기억을 지울 수가 없죠. 그리고 이게 공부라고 하는 거가 아무리 이제 기술사가 뭔가 할게 많고 한다 하더라도 7번 정도 보고 이제 계속 반복을 많이 하다 보면 왠지 거기서 거기고 다 아는 것 같고, 근데 합격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렇지만 결국에 그거를 극복해내는 방법은, 결국 이제 내가 이 공부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합격 불합격에 의해서 약간 좀 떨어져서 결국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라고 했을 때, 어쨌든 이게 나한테 쌓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국 오늘도 내가 공부라고 내일 공부라고 수험 기간이라는 걸 지켜야 되는데, 결국 그게 이제 나를 위한 이제 자양분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냥 하루하루 약간 수련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멘탈 관리가 되지 않았나. 자꾸 떨어진 거를 생각을 하면은 좀 이제 슬프잖아요. 네, 그리고 어쨌든 이 7번에서 계속 이제 탈피를 해야 되잖아요. 새로운 그쵸. 것들로 이제 내가 더 이제 강하게 이제 뭐 이제 방패를 두르고 그런 것들을 잘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약간 최신 트렌드도 알아야 되고 이제 최근 옛날하고 최근하고 또뭐 이렇게 문제를 쓰는 유형이나 좀 달라졌죠? 예, 그걸 채점하시는 분들도 원하는 것들이 좀 달라지는 것 맞아요. 같아요. 결국에는 좀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저는 맞아요. 학원 추천드려요. 예. 그래서 건축시공 기술사는 현재 약간 그 채점자분들의 이제 성향이 뭔가 이제 원하는 바가 명확하게 현재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공부 기간이 오래된 것보다 어떤 거를 원하는지, 그쵸. 그 뭐랄까, 직원 입장에서 그거를 그냥 접근하는 게 아니고, 그냥 관리자적인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맥락을 쓴 사람을 점수를 많이 주고 아닌 사람의 점수를 제 생각에는 좀 깎아도 되는데 많이 깎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약간 취향이 현재는 확고한 채점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 좀 채점 트렌드가 좀 달라져서 좀 힘에 부치실 수도 있는데 하여튼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와서 교정을 좀 받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그니까요. 생각이 듭니다. 건축 현장에 계신데 어떻게 교정을. 네, 제가요? 일단은 만약에 이제 저희라도 도움 드릴 게 있으면은 그거는 말씀 주세요. 네. 시공기술사 합격 후 토목 품질시험기술사 준비 중이다. 와우. 시공기술사랑 답안 작성 방식과 채점 방식이 많이 다른가요? 다른 어떤 이거 아까 질문하신 분 같은데 똑같습니다. 똑같이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그 답안 작성 방식이 그 12개 아이템을 너무 엑스트라 못 넣는다 하셨는데 네. 그 처음에는 아이템 12개를 필요한 곳에 이제 그림을 넣고 다소를 해주면서 만드는 게 중요하고 네. 점점점 아는 게 많아질수록 그 사실 아이템 안에 들어가는 설명도 있고 그림인데 그 퀄리티가 아, 올라가잖아요. 그쵸. 네. 퀄리티가 올라가면 사실 이게 자연스럽게 분량이 좀 줄거든요. 옛날에는 네. 12개 쓸때 2페이지 적었다고 한다면 아, 공부를 하면 할수록 퀄리티가 높아질수록 말이 좀 짧아져서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좀 엑스트라 넣을 곳이 좀 생기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엑스트라 넣을 수 있을 정도로까지 공부를 하시면 품질시험기술사 합격 당연히 가능하세요. 아, 그리고 이게 품질시험 기술사는 그 시험에 관련돼 있는 그런 숫자들,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거를 또 외워야 되는데, 네.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다 똑바로 쓰진 않았어요. 나 똑바로 쓰지 않았어. 몇개 잘못 쓴것 같은 게 있는데, 아마 그런 것까지는 괜찮은가 봐요. 네. 괜찮으시구나. 맞아요. 결국에는 그런 것도 다 노하우입니다. 노하우라고 얘기를 해야지. 왜냐면 그거를 적어도 그 순간에는 아 몰라 넘어가자 하고서 빨리빨리 쓰는 거잖아요. 아, 그쵸? 그 그쵸. 노하우예요, 노하우. 노하우예요. 굉장한 노하우가 갖고 계신 겁니다. 그렇구나. 너무 포장했나요? 좀 포장했다, 그쵸? 그래도 뭐, 그 맞는 말이긴 합니다. 용기가 필요하지, 용기가 필요해. 용기를 내세요, 용기가. 용기를. 다음 보면, 네. 토목기사 취득 후 토목시험기사 공부를 시작했다. 강의가 일요일 9시부터인데, 주말에 교회를 가야 됩니다. 이거 제가 이제 뭐라고 말할 수가 없네. 교회를 가야 되죠. 평일에 공부를 한다면 어떻게 시간을 내야 할지 궁금하다. 그러면 동영상으로 공부를 하신다는 건지 이제 아니면 그 독학하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지금 성당 아, 저는 천주교 아 예. 신자예요. 예.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일요일에는요? 일요일날 원래 9시에 수업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나 예전에는 종교? 토요일이었는데 네. 그 제가 지금 수업을 사당에서 하면서 이제 부득이하게 지금 그 일요일 9시에 하고 있는데 정규반 수업을요? 그렇죠. 아. 네, 제가 하여튼 그 부분은 정규반 수업은 네. 저는 인터넷 강의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시간 날때 들었고요. 그리고 저도 주말에는 주일 주말에는 이제 저도 이제 뭐어 신앙생활도 하고 그리고 그 신앙생활 중에 봉사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봉사를 해야죠. 네, 맞아요.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나는 공부를 못해. 약간 이런 거좀 누군가에게는 핑계로 보일 수도 있고 그래요. 아니 그래서 아니요. 이거는 그렇게 커리큘럼을 짠 약간 제가 죄인인 걸로 해서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 왜요? 일요일 9시에 수업을 제가 인터넷 강의 만들어가지고 들으시면 돼요. 인터넷 예. 아이고 좀 제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예 네. 근데 이거를 그냥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 작년도 수업을 듣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크죠. 그럴 네. 가능성이 크죠. 그건 어떻게 물론 생각하세요? 크게 달라지진 않는데 물론 새로 들으면 점점 좋아지는 거는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시험을 못볼 상태까지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물론 그 자리에서 교수님한테 그날 궁금했던 거, 그리고 내가 이번 주에 공부를 했는데 몰랐던 거를 물어보는
보시면 참 좋은데, 그게 지금 개인 사정 때문에, 물론 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 때문에 어렵다고 하시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지금까지 부원장님을 계속 같이 이제 호흡을 하면서 공부를 해왔을 때, 제가 물어보는 거에 굉장히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카카오톡으로 해서 물어본다거나 그래도. 그래서 그런 거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게 하여튼 좀 징징거리는 사람한테 예, 좀 과자라도 하나 더 주시고 그러니까 조금 많이 피곤하시겠지만 그래도 아, 우리가 걱정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걱정 안 하셔도 물어보시고 되죠. 그렇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 문자로다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한 번에 이제 이거 강의하고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좀 쌓여있을 때가 있어가지고 즉각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와 있으면 항상 답변을 드린다고 하는 거. 그래서 조금 늦게 답변 드려도 네.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다른 분이 질문을 이제 하신 게 있는데, 건축 품질 직무인데, 건축 시공을 안 하면 건축 품질을 공부하는 게 맞는 방향이겠냐라고 하는 걸 여쭤보셨네요. 아, 건축 시공하고 건축 품질 중에 어떤 네네. 걸 선택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시잖아요. 네네. 네네. 건축 품질만큼 지금 둘다 조금 뽑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아, 근데 건축 품질이 네. 요번에 차에 많이 뽑았어요. 요번에 차에. 아, 네. 그러면은 이제 조금 약간 솔직히 어떤 기술사를 따더라도 현장 대리는 할수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그죠? 건축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는 기술사를 따시면 저기 그게 되거든요. 700억 이상에서 기술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그냥 그때그때 트렌드에 맞춰서 내가 잘할수 있는 걸로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의 부연 설명하자면 이제 건축 품질 시험 기술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번 시험 보고 이번에 시험 끝나가지고 이제 또 내년이잖아요. 아, 그래서 그럼 실제로 기다리셔도 돼요. 합격자분이 분들이 적고 그리고 이제 이 품질 시험 기술사가 있으면 또 이제 시험원을 이제 설립할 때또 이제 자격 요건으로 이제 들어가고 또 이제 건축 품질 또 귀하다 보니까 또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또 사용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좋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공부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공부하기 쉬워야 되잖아요. 근데 네. 1년에 한번 있는 시험을 놓고 공부를 하기에는 아무리 이제 조금 이번에 많이 뽑았다 하더라도 이게 컨디션 관리도 안 되고 또 나의 실력을 확인할 수도 그러네요. 없으니까 사실 건축 품질 시험 기술사랑 이제 건축 시공 기술사랑 토목 시공이나 토목 품질 시험 기술사 같은 그 정도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1회차 건축 품질 시험 기술사 공부를 하시고 2회차, 3회차를 시공을 그냥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그래도 돼요. 결국에는. 예. 그래서 둘 중에 뭘 하겠다 하지 마시고 목표는 당연히 지금 품질을 하고 계시니까 품질 시험 기술사인데 네. 품질 시험 기술사 있는 1회차에는 품질 시험 기술사 보고 2회차, 3회차는 시공 기술사 보면은 결국에는 둘다 따시는 결과가 그러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많아요. 아닌데. 많아요. 예, 네, 그런 분들도 많아요. 있으시고 예. 네. 약간 좀 그렇게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시험을 가지고 그냥 있으면 좀 감도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실전을 실제로 내가 경험하는 모의고사처럼 치른다라고 생각하시고 시험을 치르면 특별히 더 공부를 많이 해야 시공기술사에 또 접목된다 그런 건 별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시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건축 품질은 꼭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1년에 한번 시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약간 어떻게 해서 공부시키려고 저요?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약간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 같은데 그래요? 결국에는 이제 합격이 아, 저는 노는 걸 목표니까 좋아하는데. 노는 걸 좋아하는데. 다른 분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규반 수강 후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험이 한달 남은 시점에서 이 기간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막막하고 모르겠다고.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아까 얘기했던 거 비슷한 것 그니까요. 같은데요? 네. 결국에는 한달 남은 시점에서 할 것은 명확해요. 뭐냐면은 암기거든요. 그 암기라고 하는 거가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암기가 탄탄하게 되어 있을수록 시험을 잘 보는 건 너무 자명하죠, 그렇죠? 예, 당연하죠. 네. 근데 그 암기라고 하는 거가 많이 반복을 하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는 데서부터 기인하는 게 맞는데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은 급한 마음을 가지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험이 1년 뒤에 있는데 반복해서 본다고 암기가 안 되고 자꾸 이해를 하고 더 관련된 거를 더 팔려고 하고 이제 하는데
시험 한 달밖에 안 남고 내가 공부량이 적고 되게 급하고 막 이럴 때 암기가 잘 돼요. 근데 그 암기가 잘 되는 그 포인트에 시험을 보면서, 시험을 보다 보면은 내가 굉장히 충격을 받잖아요. 이거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냐. 내가 어제 암기한 것 아까 같은데 왜 뭔, 좀 전에 봤는데 막 그니까요. 그러면서도 또못 그니까요. 쓰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원래도 시험이 도움이 되는데 한 달밖에 안 남았을 때 시험을 보다 보면 암기에 진짜 큰 도움이 되거든요. 아, 그쵸. 그러니까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암기의 방법으로 이 모의 시험을 보면서 내가 아 이걸 모르고 있구나를 계속 체크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시험을 보면서 이제 그 체걸음망으로 이제 걸으듯이 내가 모르는 부분을 이제 쏙쏙 빼낼 수 있는 게 시험이니까 그거를 반복해서 시험을 그 반복하셔서 한달 동안 꼭 호박 채우시는 게 다른 분보다 잘 보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아주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한달 안에 그 모의고사로 출제되는 문제 중에 실제 나오는 문제도 꽤 많아요. 네, 저는 그런 거를 되게 크게 느끼고 있고, 바로 전주에 모의고사 보시잖아요. 거기서도 많이 나오는데, 한달 새에 나오는 그 문제에서 더 많이 나왔어요. 그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한달 네, 동안. 그쵸. 또 보자면. 용어 수업을 아무리 배워도 막상 실전인 시험장에서는 머리가 하얘지고 안 썼는데 실전 울렁증, 용어 공부 꿀팁, 실전 공부법, 울렁증이 있으신가요? 울렁증 없으신 것 같은데? 저는 매번 시험에 갈 때마다 네. 우황청심을 먹고 들어가기 우황청심한? 때문에. 면접 말고? 아, 면접 말고도 그냥 필기? 필기할 때도. 아, 진짜 그렇게 되기도 하죠. 이제 나한 번도 생각 안 해봤던 문제인데 이 문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선택은 해야 되는데 그나마 조금 덜 모르는 거를 써야 되는데 이것도 그닥 이제 나는 자신이 없어. 그 자신이 없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이제 머리가 하얘지는 예,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그럼 구성해서 복구가 뭘안 돼, 써야 되지? 그러면.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 근데, 근데 실전 시험장에서 네. 머리가 하얘지는 거는 제가 이제 요거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아무리 외워도 라고 하는 거가, 아무리 외워도가 눈으로 보고 이제 외우는 거는 사실 까먹어요. 그쵸? 이제 열심히 손으로 쓰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보면서 다시 이제 또 쓰고 또 쓰고 이제 쓰는 거에서 이게 암기가 되는 안 보고 건데, 써야 됩니다. 안 그렇죠. 보고. 안 보고 써야 되는데, 이제 외운다고 하는 거를 그냥 읽고 이제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이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아무리 외워도라고 하는 거에서 아무리 써도 이렇게 적었으면은, 아, 써봐도? 이건 아무리 써봐도 머리가 하얘진다라고 하는 거는, 아, 되게 공감이 더갈 수가 있었는데, 만약에 이제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내가 쓰는 양이 부족했다. 그러면은 머리가 하얘질 때 떠오르지가 않거든요. 근데 실제로 머리가 하얘진다고 하는 거는 진짜 하얘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 그대로. 근데 그럴 때 내가 많이 썼던 경험이 있고 그게 내가 이제 내재되어 있으면 요 만약에 PBT 문제가 나왔을 때 PBT를 쓰면은 또 이제 CBI도 생각이 나고 지지로 이게 또 이제 연관된 게 맨날 쓰던 게 있으니까 문제를 까먹어도 내가 맨날 쓰던 가닥대로는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좀 틀린 내용을 쓰는 그 맥락에서 갑자기 또 머리가 또 브레인워시가 되면서 또 생각이 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시험장에서 펜을 멈추는 거가 머리가 하얘지는 거에서 다시 돌아오게끔 하는 것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뭐라도 써야 되면은 평소에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울렁증을 극복하는 방법은 결국에 반복해서 그 역치를 좀 떨어뜨려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반복하는 거는 쓰는 거고 시험이고 하니까 좀더 반복을 해서 시험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쵸? 여기에서 좀 용어 써보라고 하시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서두른 이제 쓰다가 생각이 나고 하다가 이것도 말이 되지 않을까 막 이렇게 줄줄이 엮어갖고 쓰는 게 있는데 네. 용어는 좀 그러기는 좀 아, 어렵잖아요. 네. 그럴 수 있구나. 근데 어쨌든 시간이 이제 100분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냥 시험지에 배치를 좀 달리해서 그거를 좀 나중에 남들이 잘안 보는 페이지에 배치를 해놓고 다쓴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쓰던지 그래서 내 시간을 좀 버는 것도 조금 방법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꿀팁이네요. 아, 그래요? 다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시공에서 공부한 지 3개월 차다. 개인적으로 총론 부분 공부 중, 아, 이론과 현업의 차이로 괴리감을 느껴 스트레스를 받는다. 현실적으로 총론은 포기하고 싶은데, 따끔한 현실적인 한마디. 또 이건 더 이한, 저한테 따끔한 현실적인 한마디, 저한테 마신 것 같은데? 아니, 이거는 그 교재가 현업과 다르다고 따끔하게 얘기하신 거 아닌가요?
그 얘기 아닌가요? 아, 아니요. 근데 아니야? 요 원래 막 요새 뭐 예. 네. 4차 산업혁명 뭐막 이런 스마트 건설 실제로 저도 현장에서 별로 안 써요. 근데 이제 앞으로의 트렌드니까 좀 알아둬라 뭐 이런 막 맥락에서 나오는 이제 정보들이 그렇죠, 많고 그리고 그렇죠. 이제 국가적으로도 앞으로 이렇게 갈 거야. 근데 이제 이런 건설업을 이끄는 기술사들이 이런 것들을 잘 알고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 약간 이런 그렇죠, 그렇죠, 의도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알고는 있어야 되고 그렇죠. 대충은 말을 할수 있어야 맞아요, 맞아요. 그래 나와 같은 관심사를 갖고 있구나 약간 그렇죠, 이런 그렇죠, 그렇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이 총론 부분이 어쩔 수 없는 게 예전에는, 이제 예전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저 시험 볼 때, 그때, 뭐 3년도 더 전에, 그때는, 총론 부분이 아무래도 좀 출제 빈도가 적었어요. 근데 요새는 총론을 포기하면 약간 선택에 좀 제한이 와가지고, 좀 시험을, 좀잘못볼수 있는 확률이 커졌거든요. 그래서 총론을 아예 포기하시면 안 되고, 총론에서 그래도 내가 할수 있는 거는 이제 뽑아서라도 좀 하시고, 좀 팁을 드리자면은, 총론에 이제, 만약에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예상 문제 같은 거 드리잖아요. 거기에, 서술형이 있고, 용어형이 있는데, 다른 공중 같은 경우에는 서술 서브, 용어 서브를 따로 만드는데, 총론 파트 같은 경우에는 서술 서브까지 아니다 하더라도, 용어 정도로만 이제 정리를 해도, 그 개념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고 있다는 거를 답안지에 좀 서술을 해낼 수가 있거든요, 결국에. 그래서 그쵸. 3페이지는 좀 힘들어도 한 페이지씩은 이제 시사적인 것도 그렇고 뭐 법령적인 것도 그렇고 뭐 공사관리적인 측면인 것도 그렇고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실제 시험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한두 문제 이렇게 엮어가지고 합격을 할수 있는 그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중요한 거, 그 기출 나왔던 거 최근 3년치 기출 총론은 최근 3년치 기출 중요해요. 왜냐면 트렌드이기 아, 때문에. 그쵸. 최근 3년치 기출 문제에 나온 총론 정도만이라도 용어 정도 이제 정리를 하셔서 가지고 계시는 것이 시험에 단연코 도움이 되십니다. 또 시험지에 다른 내용을 쓸 때에도 일반적인 공법을 쓸 때에도 이런 지금 총론이나 최근 트렌드 이런 것들 섞어 써야 점수가 나오더라고요. 품질도 네, 품질도. 그렇죠, 그렇죠. 품질이야말로 이제 스마트 건설 요소가 도입이 돼야 되죠, 그렇죠. 너무 재래식이고 너무 너무 재래식이야. 구식이고 막 몸으로 다 하고 막 이제 그니까요.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니까요. 토목 지금 건축품질 현업에 담당한 시공기술사분. 아, 토목 품질도 사법공무사가 있나요? 토목 품질 사법공무사가 있죠, 당연히 그렇죠. 있죠. 당연히 있죠. 그래서 학원에서 시험 보고 이제 가실 문제 수. 따로 드려요. 시공하고 다르게 품질은 다 다른 시험지로 드립니다. 여기 지금 아까부터 계속 이제 채팅에 참여하고 계신 우중타설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번 면접에 우중타설 준비했죠? 아, 야, 무슨 준비했어 안 했어 이번 면접 때? 아니, 대충은 말할 거라 생각했는데 나올 네. 거라고는 생각하진 않았어요. 아, 그 우중타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거를 네. 이분이 저한테 그 면접장에서 알려주신 게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예, 우중타설은 네. 네. 예전에는 뭐 어느 조건하에서 시행을 가능하도록 LH공사의 시방서에는 그런 예외 사항이 맞아요. 있었으나 최근에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우중타설은 불가하다라고 얘기가 되었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최근에도 맨날 이제 저희가 이제 찰칵찰칵 사진 찍히고 막 예쁘게 이제 레미콘차 뒷모습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이제 국가적으로 결국엔 그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광주 사태 때문이죠. 예. 광주 사태라고 하면 더 큰일 나는데 광주 광주 사고 사고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내용을 적어 주시고 그런 것들로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런 것들이 이제 가수의 범위를 벗어나는 이제 레미콘 배합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적어 주시면 될것 그래서 맞아 이게 왜 예상 문제냐면은 여기 시방서에 그이이 뭐야 비가 올 거라고 예보가 같습니다. 있는 경우에는 이제 타설을 이제 금지한다고 그렇게 이제 또 개정돼 갈 예정이라고 저도 이제 알고 있어요 부분이 요새 좀 그렇잖아요. 비 온다고 비 오고 비안 온다고 안 오지 않거든요, 제가 요새. 바로 똑같이 생각하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일기예보를 믿지 않고 저는 중학교 때부터 제 눈앞에서 비가 와야지만 우산을 가지고 가고
아무리 비가 100% 온다 하더라도 현재 비가 안 오면 우산 안 챙기거든요. 그리고 요새 이상기후 때문에 그런 맞아요. 것들이 이제 더 이제 데이터를 이제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좀 요런 일들이 네네. 나와서 네.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다. 요런 거 면접에 얘기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맞습니다. 순환구제 콘크리트도 중요하죠. 순환 그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은 대단한 분이 그 강의를 하셔야 되겠어요. 학원에 나오세요. 예, 강의 좀 하세요. 강의 좀. 학원에 그 특강 나오세요. 좀 해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가만히 근데 있을 수가 진짜 있어요. 우리 그 우리 이 소장님이 특강하면은 진짜 좋은 질문을 좋은 시험 문제 많이 찝어줄 것 너무 같아요. 많이 하실까 봐 걱정입니다. 너무 많이 하실까 좋은 말씀. 아, 근데 실력이 있어요. 원을 실력이 있어요. 아 그니까요. 물론이죠. 맞아요, 맞아요. 아 이렇게까지 지금 저기 면접 본지 지금 일주일이 날 가는데도 지금 그니까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열정이 있잖아요, 보면 아직도 열정이. 막이 생생한 거죠. 그니까요. 맞습니다. 사전 질문 중에 이제 주요 질문들은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 자유 질문 또는 이제 마무리 질문인데, 저희가 질문 다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함께 하시는데 어떠셨어요? 아, 좀 제가 이걸 카메라 앞에서 얘기하는 걸잘 못해가지고 좀 네.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다 이야기로 잘 채워진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아, 네, 뭐 어쨌든 제가 이제 그 1년 좀 넘는 기간 동안 교수님께 되게 많이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아이고. 시험에 붙으면 언제든지 이런 그 후기 같은 거 이제 잘 만들어서 이제 이야기해드려야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좀 나름대로 되게 오히려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잘 치르지 않았나 내 목표를. 그래서 보람찹니다. 아이고, 하여튼 그동안 업무와 그 현장에서 업무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육아도 하시고 그리고 공부까지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또 시험 점수도 이제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쵸. 아 근데 또 아주 적절한 시기에 합격을 하셔서 정말 너무 기쁘고 오늘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학원도 그 도와주시고 또 우리 그 수험생분들도 아마 도움이 많이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공감대가 이제 많이 있으셨을 것 같고 또 이제 힘든 시기에 한번 같이 힘을 내셔서 30일 뒤에 시험이 있지만 그게 되게 기회가 다가오는 거지 이게 30일 뒤에 시험이 있어서 되게 괴로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공부가 끝나가는 거니까 이번 해차에. 그래서 그렇게 생각은 안 아, 그래요? 해봤는데. 아, 그래요? 네. 왜냐면 결국에 먹구름이 와도 비가 쏟아내면 다시 또 지나가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걸 하려고 지금 이거 이 그렇죠. 시간을 견디고 있는데 그렇죠. 아 막상 그 시간이 빨리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맞아요, 내가 지금 맞아요. 쌓아놓은 것들이 워낙 그니까요. 많으니까. 불안하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까지 공부한 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 내가 몇 년의 경력을 쌓았다 하더라도, 내가 이제 이룬,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경력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경력과 공부를 어느 정도 했든 그 공부한 내용을 최대한 잘 기억해내서 시험장에 다 쏟아내고 오시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잘쓴 답안을 이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후회가 없으실 것 같아요. 이게 합격과 불합격을 떠나서 지금부터 이제 시험일까지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나의 최선을 다하고 올수 있는 내 뭔가 마인드셋이나 아니면 내 이제 공부 패턴이나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제일 아쉬운 거는 시험이 떨어진 것보다 내가 할수 있는데 못한 게 있을 때 그렇죠. 되게 슬프거든요. 그러니까 합격하든 불합격하든 내가 회사가 바빠서 못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가지고 있는 걸다 쏟아내고 온다. 그거면 합격 불합격을 떠나서 굉장히 뿌듯하시고 만족감이 있으시고 또 다음 시험을 본다 하더라도 또 에너지를 가지고 시작하실 수 있으시니까 지금 되게 귀한 시간이고 노력하시면 노력하신 만큼 성과가 있는 시간이니까 지치지 마시고 한번더 이제 화이팅 하셔서 끝까지 지속하시고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저 인사하고 마칠까요? 이렇게요? 네. 인사하고 마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